30분 걸려서 예, 지금. 예, 이 호떡이 맛있대요. 아. 줄 서서 이게 먹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식인의 장수TV입니다. 자, 오늘은 김포 민속 5일장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 예, 한번 이 시장에 그 농수산물 이게 뭐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5일장에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알아보시기 전에 저희 무식인의 장수TV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김포 5일장에 왜 왔냐면은 혹시나 들깨가 있나 하고 전국을 지금 헤매고 다니는데 들깨가 아직은 나오지를 않았네요. 여기도요. 근데 영동 쪽이나 나왔다고 제가 들리는데 하여튼 한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여기 한번 우리 김포 민속 5일장 구경 한번 하시죠. 이 호떡을 지금 우리가 줄에서가 네. 30분 기다렸다가 우리 한 개씩 먹어봅니다. 아, 호떡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장 구경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와, 이거 이 배추도 나 있고. 배추가 많이 나왔네. 배추가 이게 한 망에 얼마예요? 만 원이요. 아, 만 원, 세 개에 만 원. 이제 좀 내려가는구나, 배추가. 마늘이 한 그릇에 2만 5천 원짜리네요, 이거는. 요거는 3만 5천 원. 요거는 4만 원. 요거는 4만 5천 원. 요거는 5만 원. 여기는 5만 5천 원. 여기는 6만 원. 7만 원 짜리도 있네. 서산만 원. 한 단에 3만 5천 원. 여기는 한 대에 만 원. 해장대가 여기 한 대가 만 8천 원. 여기도 아직 햇들깨는 안 나왔네요. 햇들깨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깔치가 이게 만 원씩. 이것도 만 원. 만 원씩. 씨 3천 원. 여기 세 통에 4천 원. 대파는 2천 원씩. 고순 쪽파가 2,500원. 그리고 큰 거는 한 단에 5,000원. 알파리가 세 단에 만 원. 요 무가, 전라도 고창 무가 하나에 2,500원. 요거는 하나에 2,000원. 요거는 다섯 개에 만 원. 새우가 한 근에 4,000원, 네 근에 만 원이네. 시골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까리 고추가 얼마예요? 요거 하나 주세요. 얼마예요? 아, 5천 원. 요거는요? 아, 5천 원. 알타리가 네 단에 만 원. 이 쪽파가, 고순 쪽파가 여기 한 단에 4천 원. 요거는 한 단에 7천 원. 배추가 이제 세 통에 만 원. 여수 돌가시 4,000원. 요것도 4,000원. 달래가 3,000원. 세근에 만원 중간이 2,500원. 여기 한 단에 5,000원. 호랑이 콩 여기 한개 28,000원이네.
1,000원. 여기도 1kg에 10,000원이네. 새우가 좋은데 새우가 1kg에 10,000원, 굴도 한 근에 10,000원. 요거는 전어가 잔잔하게 키를 죽은 거, 구워 먹는 거 5,000원. 낙지가 두 마리네. 배추가 세 포기 얼마예요? 3개 10,000원이요. 아, 3개 10,000원. 이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는구나. 여기 도우니가 한국에게 7,000원. 사람 두 마리에 10,000원. 20마리에 10,000원. 여기 조기가 한 개 10,000원씩. 요거는 10,000원. 요거는 20,000원이네. 요거는 10,000원씩. 알타리가 3,500원. 쪽파가 한 단에 5,000원. 여기도 이제 고추는 다 끝나고, 요 한 집에 있네. 600g에 이게 청양고추가 25,000원. 햇고추는 20,000원, 한 근에. 20,000원. 맨 요것도 3단에 10,000원이네. 요거는 4단에 10,000원. 요거는 한 단에 2,000원. 요거는 3단에 10,000원. 고추가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한 군데 있긴 있네. 고추가 고추가 얼마예요? 17,000원. 이건 어디 거예요? 아, 서산 안면도 고추가 한 근에 17,000원. 영감 굴비가 8마리 10,000원. 한 근에 5,000원이네. 한 근에. 한 근에 10,000원. 2kg에 28,000원. 나가나 이제 이렇게 젖들이 이제 듬뿍듬뿍 보입니다. 이렇게 생새우도 있고, 이건 한 근에 얼마씩 이렇게 하네. 요거는 이거 말고, 요거는 한 무더기 10,000원씩이에요? 한 무더기 10,000원씩. 시장 구경 잘 하셨습니까? 야,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들깨는 안 나오고, 지금 김장 배추도 아니지만 배추값, 무값이 아직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지금 알타리 같은 거, 쪽파 같은 거 그런 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알타리하고 쪽파는 지금 많이 좀 이제 제 가격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구경 잘하셨죠? 오늘도 무식인의 장수 구경가 여기 김포 오일장에 와서 시장 구경과 모든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